네, 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하면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자왕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부정왕입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와이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당시에 북미 시장으로서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이제 막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증시 변동성이 좀 컸었기 때문에, 좀 덩치를 작은 걸로 골랐죠. 시총 1,500억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만 생각할 필요 없고, 너무 아래쪽을 안 보면,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덩치를 좀 작은 걸로 해서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내보자 하는 측면에서 골랐다는 말씀 드리고, 국내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5G용 관련해서는 RF 전력 증폭기 모듈 생산이 동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중심에서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폴더블폰이라든가 고부가 최상위 모델 쪽에 비중을 많이 늘려서 본격적으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1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는, 전년 동기도 2,794%,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금년에 1분기에도 단기 순이익이 71억 정도로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작년에 단기 순손실이 104억이었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71억 흑자 전환했다는 게또 실적 턴 어라운드 될 때가 주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주간은 만족스럽지 않은 수익이었지만 차트 보시면 아주 매력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월봉에서는 바닥 구간이니까 떨어지면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손절가제가 3,500원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4,800원의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에 대한 리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에 따라서 전문가님께서는 시총을 좀 늘리기도 하셨다가 어쩔 때는 줄여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더 키워봤습니다. 시가총액 한 5,100억 정도 되고요. 네, 오늘 시장의 중심에서 아마 우리 회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대세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통주의 실리콘2 추천합니다. 네, 실링코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화장품 섹터가 정말 강했습니다. 상한가 리스트 한번 살펴보면은 화장품 섹터가 정말로 강했다라는 점 알고 계실 텐데 이 실링코트는 지금 오후장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뭐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 눈에 쏙 들어온 종목들은 아마 코스맥스 콜마 같은 종목이 보일 겁니다.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그 중에서도 동사가 좀 작지만 강하고 또 안정적이고 크게 성장한다는 기업 측면도 있고, 요즘 뭐 K-한류가 대세잖아요. 팝부터 해서 영화 콘텐츠까지. 이 KBT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이니까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치고는 실적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해외 매출 국가별로 쭉 보니까 상당히 수출 지역이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해서 동남아 쪽으로 쭉돼 있는데, 뭐 작년에 보니까 매출 구성에서는 미국 쪽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한60% 이상 급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류 비용이 많이 올랐다가 점차 물류 비용이 개선되면서 원가 절감이 되고 있고, 동사의 마케팅 역량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실적 개선은 좀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고요. 1분기의 매출액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65% 가까운 64.4% 급증했고, 580억의 분기 매출액이 달성됐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이맘때하고 비교해 보면 221% 이상 증가해서 74억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그만 회사치고는 상당히 잘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지금은 오늘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저는 뭐 항상 비싼 거 추천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지는 거 추천하지, 좀 떨어지니까 고맙긴 하네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정말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전략은 어떻게 짜주실지도 궁금한데요.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실리콘2 회사는 자본금이 302억 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3년간 2020년부터 해서 쭉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올라왔고요.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쪽 관련해서는 아마 150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직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비싸지는 않아요.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실리콘2는 작년에 무상 500%를 줬어요. 만주 갖고 있는 분한테는 5만 주를 줬으니까 대박난 거죠. 4천 원까지 권리라기 위해 지금 주가가 쭉 올라와서 지금 9천 원대니까요. 늘리목 나오면 매수입니다. 저는 뭐 사실 뭐 8,400원이 아니라 8천 원대까지는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잘 빠져주네요. 보통 보면 매매 스타일이 다 틀리긴 한데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매매 방식이 다 틀려요. 저는 트레이더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실전 매매할 때는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111선보다는 201선이 좋고요. 60선은 초기 단계니까 매집의 준비 단계라고 이 종목은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조금 숙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9,500원에서 8,000원 요 사이에 지금 보면은 음봉이 두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눌림목에서 돌파하고 눌러주는 자리니까요. 여기서는 더 떨어지면 좋겠죠. 너무 빠지면 안 되고 제가 손절가 잡아드린 7,500원은 지켜줘야 될 자리고요. 오늘보다 더 싸게 내일이면 좋겠네요. 8,400원이 아니라 8,300원도 좋으니까 현재가 밑으로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중은 15% 20% 좋고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일봉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매물이 없어요. 중기보다는 월봉으로 보시면 편안하게 올라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매수 관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 한20% 이상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매수 전략으로는 현재가 밑으로 20% 이상 담아보시기를 권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13,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일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실게요. 예,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나면 4시 반에 부장만의 이제 독보적인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실전 경험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황은 그냥 날씨처럼 좀 더우면 옷을 가볍게 입으면 되고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시황 그렇게 뭐싹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황 매매와 전략적인 종목 매매 접근 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T로보틱스나 부장이 T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이 종목을 그냥 추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고 수익을 키우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다 틀려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4시 반에 지금 8월이죠. 하반기의 승부주를 골라서 선택해서 집중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T로보틱스 390% 수익이 났잖아요. 물론 큰 수익은 아닙니다. TCCT 뭐 800%라든가 이수페타실 600% 수익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고 키우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4시 반에 공개 방송하니까요. 많은 참여해서 지금 뭐 엄청난 변동성이 좀 있지만 이런 종목은 지수 시황을 무시하고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장의 초우량주 집중 투자 방법에 대해서 4시 반에 좀 참고해서 큰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조차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4시 반에 이토마토 공개 방송 일정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개 방송 일정 4시 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반드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